창경궁 문정전 앞들에 다과상이 가지런히 차려졌습니다. 어르신들은 다과를 들면서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연회를 즐깁니다. 우리 가락이 잔치의 흥을 돋우고 안성 남사당 전수자의 아슬아슬 아찔한 외줄타기 묘기는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. 제가 감명있게 본 거는 남자들이 줄타기를 하는데 아가씨가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그 인상 깊었고 누구나 다 즐겨했습니다. 노인분들 다. 인간과 인형 배우의 익살스런 연기와 체담이 이어지는 전통 연예극 발탈 공연에 어르신들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합니다. 옛날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.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수록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가무별감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사, 발탈, 줄타기를 하나의 극형식으로 묶어 만든 이야기 공연인데요. 취발이, 구강, 양반 등 1인 4역을 소화해낸 강령탈춤의 보유자 송용태 명인의 재치 있는 연기는 극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. 저도 문화재로서 제자들한테 전승을 계속 시켜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통문화가 계속 전승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세종의 효심이 담긴 궁궐에서 공연과 다가가 함께한 양로연은 세 차례에 걸쳐 펼쳐졌는데요. 초대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는 가정의 달, 더없이 특별한 선물입니다. 발탈, 가사, 줄타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전승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. 우리의 국가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그럼으로써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확대를 시킬 그런 궁중문화축전을 통해서 만나본 창경궁 양로연은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의 효문화를 되살리고 고궁이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. 국민리포트 이충옥입니다.